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찬송가 362장 주여 복을 주시기를 마른 땅에 비 내려 풍성하게 함과 같이 은혜 내려 주소서. 362장 주여 복을 주시기를 마른 땅에 비 내려 풍성하게 함과 같이 은혜 내려 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362장 나의 마음 주를 떠나 죄에 빠져갈 때에 은혜로우신 아버지여 나를 잡아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온유하신 나의 주여 내 손 잡아 주시고 주의 은혜 갈망하는 나를 불러 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전능하신 성신이여 나의 귀를 밝히사 능력 있는 주의 말씀 바로 듣게 하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362장 변함없는 주의 사랑 영원 복음하오며 풍성하신 주의 보혈 나의 맘에 넘치네.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아멘. 310장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셈 믿음과 또 복은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신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 편히 쉬게 하시고 이른 아침에 또 일어나게 해주셔서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 각지에 있는 우리 또 우리 성도님들 또 주의 목회자들 함께 또 줌으로 참석해서 기도회를 가지게 싸우니 오늘 또 2022년 8월 12일 금요일 이 하루가 하나님께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으로부터 정말 잘 인도함 받고 양육을 받아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받는 이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은 시편 23편을 1절부터 6절까지 전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이것은 많이 외울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외우시면 더 좋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시더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 앞에 또 상을 베푸시고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리다. 아멘. 시편의 꽃 진주가 바로 23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23편 이 내용은 그냥 읽고 넘어갈 게 아니라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평생을 묵상하면서 살아가야 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 여호와 로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이것을 가운데 놓고 우리 이스라엘의 성전에 가면 촛대가 일곱 개거든요. 그래서 가운데 줄기가 여기에 세 개 가지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것이 촛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를 놓고 우리 첫 번과 일곱째가 짝을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와 여섯째가 짝을 맺고 세 번째와 다섯째가 짝을 맞고
네 번째가 가운데 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호와의 시리즈 일곱 가지 보면은 이것을 딱 중간 가지가 했는 것이 여호와 로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 이런 관점에서 여호와 이레가 나오고 맨 끝에 보면 여호와 사디크 하나님은 의다라는 것이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나의 깃발이잖아요. 요걸 짝을 이루는 것이 여호와 삼마가 됩니다. 하나님은 거기 계시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세 번째 여호와 샬롬이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의 정말 모든 평화가 되신다. 그런 이런 말씀 여호와 짝을 이루는 게 여호와 로페 우리가 뭐 한국 복음성경에서는 여호와 라파 이렇게 했는 것을 그 로페로 제가 고치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여호와 로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치료자 그거 짝을 맺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운데 줄기가 여호와 로이 그러니까 이 모든 여섯 가지 주제가 하나로 요약될 수 있는 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라는 이 개념이 성경 전체 이해하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목자도 되시지만은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우리 주님은 양의 모습으로 많이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런 표현이라든지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러 가실 때에 잠잠한 양같이 도술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신 모습이라든지 심지어 우리 천국에 가니까 천국에도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모습, 어린 양의 보좌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러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개념에 이해할 때는요.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목자이시도 되고 또 양도 되시는 그런 모습, 양면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앞으로 태어날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섯 가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분은 참 원더풀, 기묘자라, 원더풀, 아주 뭐 놀라운 분이라는 것이죠. 원더풀이라는 영어 자체는 원더라는 것은 놀랍, 기적,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 이거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나지 않는 초자연적인 힘, 그런 것을 원더라고 그래요. 그 풀 붙인 것이 원더풀입니다. 우리 독일말로 쓰는 분드바라고 그러는데 이 원더풀이라는 것이 그런 뜻이에요. 신적인 그런.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컴포트, 모사다 그런 뜻이에요. 이 컴포터라는 위로자다. 여기서 나온 것이 우리 성신님 얘기할 때 보혜사라고 할 때 보혜사란 말이 여기서 나오거든요. 컴포터. 또 우리 신앙 상담을 할 때에 상담을 하시는 분을 우리 컴포터라고 그럽니다. 보혜사. 여기 이게 이제 모사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올마이티가 앞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날 그 메시아를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 겁니다. 이거 우리 잊지 마셔야 돼요. 네 번째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Everlasting Father 우리에게 영원한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평가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Prince of Peace 평화를 이룩하는 이 다섯 가지 속성이 전부 다 이분이 하나님이시오 이분이 예수님이시오 이분이 성신님이신데 우리 이거를 따로따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삼위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이름이 예수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이 다 났다는데 이거를 한마디로 표현하는 대표적인 표현이 목자라는 말씀이에요.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자체 내에서도 얼마나 이것이 많이 나오는지 시편 1편에 우리 보면은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열매를 맺으며 이것이 우리 시편 23편에 나오는 푸른 초장의 개념, 쉴만한 물가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되지요. 또 우리 몇 개 시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8편 52절에 제가 찾아 읽습니다. 78편 52절 여기 78편은 구원의 시편인데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기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52절에 보니까 이 양과 목자의 관계가 나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시며 또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신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목자, 로이라는 것이 이 시편 전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리고 100편을 한번 보세요. 이 100편은 제2의 시편 23편이라고 할 만큼 이게 23편과 굉장히 관계되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예, 여기 시편 100편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해서 시편 23편을 그대로 여기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이제 그 문에 들어가는데 우리 항상 교회 올 때에 성전에 올 때에 찬송하며 오고 또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합니다. 그러고는 5절에 보니까 우리 시편 맨 마지막 6절에 보니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르니 그거를 생각하면서 여기 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그분의 인자하십니다. 그것이 영원하고 그분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릅니다. 하고 시편 23편을 연상케 하는 이 시편이 100편이에요. 그 이 100편이 또 시편 23편만큼 유명하고 많이 애송하는 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 이거를 우리 기원문으로 삼고 있는 게 시편 100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107편에 이런 데도 보면은 이 이미지가 또 하나님께 감사라 그리고서는 이제 107편 4절 이하에 보니까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고주한 숨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 안에서 피곤했는데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들의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이런 내용으로 구절을 보니까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 광야 교회를 인도해주신 그 모든 것이 목자 되시는 하나님 이분이 자기 기르시는 양떼를 보호해주시는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나는 양의 문이다. 또 나는 내가 바로 선한 목자라. 그렇게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린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에스겔 34장도 한번 찾아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34장을 우리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내용은 앞으로 이제 이 이스라엘을 새롭게 회복할 그런 지도자의 모습을 선한 목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34장은 뉴 데이빗, 뉴 킹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이미지가 다 굿셰퍼드, 선한 목자의 이미지예요. 15절이 갑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양의 목자가 되신대요. 그리고서는 16절의 사역이 참 중요합니다. 요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리대로 그들을 먹이리라. 여러분 이게 선한 목자의 사역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주시고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시고 상한 자를 싸매주시고 병든 자를 강하게 하시고 살찐 자와 강한 자를 없애고 정리대로 신의대로 그들을 먹인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서는 그 밑에 가보니까 이게 20절에 보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살찐 양과 가련 양 사이에 심판하리니 하나님의 심판주 하실 때도 우리 마태복음 25절에 나옵니다만은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목자처럼 그렇게 한다고 이 심판주의 모습도 목자의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저녁에 되면요 양떼들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다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왼편에는 염소가 나오게 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대개 양떼를 할 때에 10마리당 하나의 염소를 집어넣어요. 어떤 거는 한 20마리당 하나의 염소를 집어넣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양들이 뭉쳐 다니기 때문에 이들이 뭉쳐 다녀가지고 하나가 이렇게 뭐 실족해서 넘어지면 20마리가 같이 넘어져 버리면 밑에는 양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염소가 다니면서 뭉치는 양을 좀 흩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제 10마리당 20마리당 한 마리씩 주거든요. 근데 저녁에 잘 때는 이게 따로 구분해 줘야 됩니다. 예, 양은 양대로 오른쪽으로 왼쪽에 염소로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건 누가 다 하느냐? 이 다 목자가 그 교통정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심판의 개념이. 그러면서 22절에도 보니까 지금 에스겔 34장 20절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랫고가 되지 않고 또 양과 양새에도 심판하리라. 그러면서 내가 이 한 목자를 세워서 먹이게 할 것인데 내 종 다윗이라. 새로운 다윗. 다윗은 벌써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때 되어오는 새로운 다윗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인데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목동입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 왕은 하나님이시고 진짜 우리 목자는 예수님이시고 또 목자장이 되시는데 우리 이제 인간은 거기에 지도자로서 이렇게 목자의 역할, 목자장을 도우는 목동의 그런 역할 이런 이제 개념으로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 얼마나 이런 것이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그런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개념과 나의 개념을 할 때, 아, 내가 양이 되어야 된다. 그 양의 우리 특징이 뭐라고 공부했습니까? 첫째로 양은 한 음성만 듣는다. 우리는 주님 하나님의 음성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귀가 그렇게 하나님에게 고정되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눈이 그렇게 밝지 못하기 때문에 한 목자만 따라가는 게 양의 성격이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귀를 쉽게 잃는답니다. 그리고 우리 길 잃은 양떼처럼 고생하고 그런 양떼 모습입니다. 세 번째 양의 특징이 순종에 있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그 길로 잘 이렇게 따라가는 순종에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양의 특징은 보면은 참 이렇게 그 온순하다는 겁니다. 온순하다는 이런 뜻이 뭔가니 온유라는 그 말에 나오는데 이 헬라 말의 온유라는 뜻이 뭔가니 야생마가 준마로 되는 과정을 온유의 과정이라 그래요. 참 이렇게 그 성격이 아주 차분하고요. 그리고는 어떤 도살장에 끌려 가더라도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저항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을 하면서 이렇게 온유한 그런 어떤 특징을 우리 양에서 우리 보통 찾습니다. 그래서 이 양의 모습 다섯 번째 우리 양은 잘 이렇게 되새김질하면서 이 고기를 만들기 때문에 양고기가 참 맛있고 그 털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 저는 그때 양을 기르는 전문적인 장로님으로부터 양의 위가 세 개 있다 그렇게 들었는데 어저께 우리 신군사님이 지적하시기를 네 개 있다는 거예요. 소도 네 개고 양도 네 개다. 우리 이거 자꾸 공부를 우리 평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양의 그 위가 네 개 있다는 것 같아요. 와 우리 인간은 이 위가 하나밖에 없는데 참 이거 소는 네 개고 또 양도 네 개다. 그거 보면은 우리의 속에는 영적인 묵상 하나님 말씀을 또 되씹고 묵상에 우리들도 그 말씀의 위가 여러 개 있어야 되겠다. 그런 거를 여기서 이제 또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신앙생활과 내 개인간의 관계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좋은 겁니다. 자 우리 한 분의 참 유명한 코미디언이었는데 이분이 텍사스에서 삽니다. 그런데 이분이 집에만 오면 우울증 걸리고 그렇게 괴로워하고 잠을 못 잤대요. 한 달을 고생하다가 드디어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정신의학과에서 자기 얘기를 다 하는 겁니다. 자기는 TV에 나와서 남을 웃기고 해피하게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데 막상 탁 스포트라이트 끝나고 무대 뒤에 나오면은 자기는 그 허전하고 자기는 불행하고 자기는 절대로 해피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못 이루고 소화 불량 걸리고 그렇게 괴롭게 지낸다는 겁니다. 고민하다가 의사 선생님 찾아왔습니다. 이분은 기도 많이 하시는 장로님이에요. 여의사가 이분이 처방을 내려주더라는 겁니다. 처방 내게 보면은 네 선생님은 아침 드시기 전에 시편 23편 한 줌을 드십시오. 점심 먹고 나서 시편 23편 약을 먹으십시오.
그리고 저녁 드시고 나서 주무시기 전에 시편 23편을 묵상하세요. 이렇게 처방을 주더래요. 뭐 약국에 가서 약 사는 것도 아니고 이걸 때문에 처음에는 피식 웃었습니다. 아 이거 뭐 의사 선생님이 약을 처방하는 게 어때 뭐 신약 구약이라 하더니 어떻게 이런 말씀만 주냐 하고는 3일 동안 지키질 않았대요. 근데 일주일 후에 다시 오라고 해서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병원에 다시 가야 되는데 그때 이제 무릎에 할 말이 있어가지고 4일 전부터 그가 병원에 가기 전에 이 말씀대로 그대로 해봤답니다. 아침 먹기 전에 시편 23편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He makes me to lie green pastures. He leads me by still waters. He leads me in the path of righteousness for His name's sake. Even though I walk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I have no fear.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시편 23편을 약 먹듯이 먹고 점심 때도 먹고 저녁도 먹으니까 첫날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해지더라는 거예요. 이튿날 또 그대로 말씀 읽는데 마음이 행복해지더라는 겁니다. 셋째 날 이 말씀이 든든하게 되고요. 식욕이 다시 돋고 그리고 기분이 좋아지고 이렇게 되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딱 일주일 하기도 전에 잠도 잘 자고 밥도 잘 먹고 그래서는 일주일 후에 이 장로님 되시는 의사를 만났을 때는 야, 이 약이 너무 정말 특효약입니다. 보약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평생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이 예화가 미국 전역에 퍼져가지고 미국 시민들은요 교회는 안 나가도 시편 23편을 외웁니다. 이것만 외우면 이거는 막 모든 게 해당되는 그런 것이거든요. 모든 그 삶에. 그래가지고 목회자들도 이게 좋습니다. 뭐 목회자가 무슨 결혼식을 한다든가 또 어떤 그 가서 장례식에 가서 장례 설교한다든가 전도를 한다든가 군대 보내는 자녀들에게 기도를 해준다거나 아이가 태어났거나 또 누구든 모든 인간의 생사 화복에 관한 모든 일들에 시편 23절 이 본문들 하면 돼요. 장례식 때도 이거를 읽히면 되고 결혼식 때도 이거 결혼 설문을 주면 되는 거고 군대 가는 자녀들에도 사업을 막 시작하는 이 집에도 또 이렇게 우리 직장 생활을 새로 시작하는 모든 게 이 23편이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유명한 데이비드 노엘 프리드만이라는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은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요. 그래서 장로교의 맥코믹 신학교 나와서 목사까지 되신 분입니다. 아, 프린스턴 신학교 나오셨는데요. 예, 그분이 그리고서는 그 후에 존스 홉킨스에 가서 이 윌리엄 올브라이트 밑에서 이렇게 고학을 전공해서 미국의 전형적인 아주 대표적인 고학자가 된 겁니다. 이분 생전에도 몇 번 제가 만나 뵀거든요. 이분이 미시건 대학교 우리 아들이 거기 나오고 며느리가 미시간 대학교 나왔습니다. 그게 고고학과를 설립한 주임 교수였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시편 열심히 연구하셨는데 이분이 한 번은 글을 쓰는데 시편 23편을 읽을 때는 특별히 여기에 있는 시제는 세 가지 시제를 다 적용해야 된다. 성경에 나오는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나오는 시제라는 것은 과거가 따로 있고 미래가 따로 있고 현재가 따로 있다는 게 아니에요. 과거는 과거형으로 읽을 수 있고 미래 현재형으로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제안하기를 시편 23편만큼은 이 두 가지를 세 가지를 다 읽는데 아까 우리 아침 점심 저녁에 약을 먹듯이 아침 이른 아침에 이 시편을 읽을 때는 미래형으로 읽으라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부족함이 없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로 푸른 초장에 누워주실 것이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르는 오늘 하루가 되겠는데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영원히 거하고 싶은 심정으로 주님 품속에서 살래요 하고 이렇게 아침에 그리고 낮에는 활동하고 이럴 때는 현재형으로 읽으라는 거예요. The Lord is my shepherd. 우리 주님은 내 목자장이 되셔서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주님의 막대기 지팡이가 나를 안해 주십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는 꼭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과거형으로 해서 주님은 이런 하나님이셨다 고백하고 감사하면서 자면은 불면증 해결 그리고 모든 위장병 해결 또 이 내과적인 병 다 달아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 하루를 선한 목자 되셔서 저는 부족함이 없는 하루였습니다. 주님께서 저로 푸른 주장에 인도해 주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신앙 고백적으로 이거를 과거형으로 읽어서 하면은 하루 세 번 이 약을 먹으면요 너무 행복해지고 모든 염려에서 해방이 되고 오늘 또 우리 주님이 더 나의 선한 목자 여호와 로이 하나님의 로이가 더욱더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시편 23편 총괄적으로 우리가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같이 한번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 앞에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평생 여호와의 전에 거하리로다. 이 말씀 꼭 의지해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해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